조 바이든 미 대통령 후보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극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2일 오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을 때의 통화 내용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번영을 위한 핵심 축으로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 라며 말문을 연 바이든은 코로나19의 지구적 대유행을 막기 위한 한국의 협조를 높이 평가한다. 북한부터 기후변화까지 모든 도전 과제들을 다룸에 있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죠. 미국은 현재 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무려 1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예방률 90%에 달하는지 인간에게 아무런 해가 없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난관입니다. 또한 설령 이번에 개발된 코로나 백신이 정말 코로나19 사태를 진화시킬 게임 체인저라고 할지라도 이번 백신은 영하 70도씨의 극저온 상태에서 보관하지 않는다면 그 구조가 모두 깨져버리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의 보급 역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백신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미국에서는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미국의 최우방국이면서도 코로나의 확산을 3차 웨이브까지 훌륭하게 통제하고 있는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에게 있어 모범이 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졌을 때 국내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은 이제 미국도 친중 정권에게 넘어가고 말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스 역시 과거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시절 베이징의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모습을 보여주며 바이든은 중국의 오랜 친구라며 띄워주는 모습을 보였기에 미국이 친중 성향을 띠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최근 바이든이 보이고 있는 행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 더욱 나를 세울 것이며 그것을 위해 한국과는 동맹을 견고히 할 것이라는 거죠. 다음 사진은 바이든이 미국 현지 시간 11월 11일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필라델피아 소재 한국전 참전공원에 방문한 모습입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직접 화환을 들어 기념비에 헌화하였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예를 표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직접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묘에 방문하여 예를 표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입장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혈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연달아 그날 저녁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기를 원한다고 발언할 정도였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로널드 레이건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시진핑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는 미국이 몇 년 안에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도전이다.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미국은 모든 영향력을 다할 것이다 라며 특별히 한국을 콕 집어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 트럼프 정권의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으로 유력한 바이든이 한미 동맹에 관해서는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한국의 안보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한국전쟁에 대한 발언을 통해 정확한 안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였을 때 중국은 이에 발작하며 방탄소년단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세관에 해당하는 해관총서에서는 방탄소년단 관련 제품의 수입을 직접 막고 있다고 하며 방탄소년단과 관련이 없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중국의 물류회사 중 하나인 중통택배가 자신의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 밝힌 내용이죠. BTS 논란의 영향으로 해관총서가 인쇄품과 인쇄제작품 등 각종 한국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물품들은 상자를 하나하나 다 뜯어볼 정도로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전에 공산당의 주도로 여론몰이하여 BTS를 매장하려고 시도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전세계 K-POP 팬들의 반발로 무산이 되자 이제는 자국 내에서라도 뒤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죠. 하지만 이조차 해외 네티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국 내에서조차 대국이라 칭하는 국가가 일개 아이돌에게
전면으로 맞서는 것인가? 라며 부끄럽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빅히트의 주가가 급락한 것은 빅히트가 중국 시장을 외면한 결과라는 의견도 덧붙이며 이 정도면 충분히 반성하지 않겠나라는 황당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동시에 재주목받고 있는 한 네티즌의 글도 있습니다. 주한 중국군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는 제목으로 3년 전 올라왔던 이 글에서는 과거 중국에 무수한 침략이 있었다곤 하지만 신미양요의 주범인 미국도 한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또한 자유국가인 대한민국에 공산국가인 중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막상 그런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 최대 수출 국가이다.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한 것 같다. 만약 주한중국군이 서울에 25만 명만 주둔한다면 중국이 서울을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 있다. 북한과 통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미세먼지나 되가져가라, 혹시 조선족이냐 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글쓴이는 왜 미군은 되는데 중국군은 안 되냐며 도돌이표에 불과한 의문을 제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글이 다시 주목받자 한 네티즌은 이미 한국에는 주한 중공군이 1만 명 넘게 주둔하고 있다 라는 주장을 하여 네티즌들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친 중국군은 화천저수지 일대에서 포위당하고 육사단과 미군에게 퇴로마저 차단되자 화천저수지에 빠지거나 저수지 앞에서 명을 달리하게 된다. 육사단의 엄청난 전과가 이곳 화천저수지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중국의 오랑캐를 깨뜨린 이 호수는 추후 파로호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6.25 전쟁 당시 한반도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중공군을 상대로 압승을 거둔 역사가 있는 파로호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이미 중공군 1만 명 이상이 묻혀 있으니 대한민국에 더 이상 중공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다소 국가 혐오라고도 비춰질 수 있는 이러한 주장이 국내 네티즌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선 중국이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동북 공정인 한복은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들까지 앞장서서 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웨이보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 한복 바로 알리기 운동의 일부인데요. 한반도는 오래전부터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한반도의 한복과 중국의 한풀을 비교해보겠다며 태조 이성계의 곤룡포와 명나라 명태조의 의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조선 왕비의 머리 스타일 또한 당나라의 조각상을 근거로 들며 한국의 모든 문화는 중국에 종속되어 있다 주장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영상은 웨이보에서 41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며 중국 네티즌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죠. 이외에도 중국의 유명 유튜버 전서소는 자신의 채널에 상추쌈을 만들어 먹는 게 중국의 고유 문화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운 고기를 상추에 싸서 먹는 것은 중국 운남성의 전통 방식이고 이것을 한국이 따라하며 마치 자신의 고유 양식인 양 세계에 발신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요. 이를 접한 한국의 네티즌들은 상추쌈을 한 입에 먹지 않고 베어 먹으며 뜨겁다고 불어먹는 것부터가 가짜라는 반증이다 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2일 어업인 단체 6곳 등으로 구성된 우리 바다 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는 경북 포항 수협 화로 위판장에서 중국어선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동해에서는 오징어 대풍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대급 오징어 포획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어민들이 이것의 혜택을 보는 것은 미미하다시피 한데 그 이유는 바로 중국어선 천여 척 이상이 동해로 불법 조업을와 오징어를 싹쓸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7일 중국에서는 자국 해역을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어선에게 실탄을 발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기들은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물고기들을 훔쳐가면서 자기 물고기는 한 마리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어처구니가 없는 내로남불 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영문명이 C로 시작하는 코레아가 아니라 K로 시작하는 코리아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만약 K가 아니라 C여서 K팝이 아닌 C팝이 되었더라면
중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명의를 떨치고 있는 K-POP에 대해서도 어떤 숟가락을 얹었을지 모르니 말이죠.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대만과 관련해 최고로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번 발표는 미국을 대놓고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지난 5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자 중국이 필요하다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공식 웨이보 계정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과 군인들의 포격 훈련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끝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다라는 글귀를 써놓았습니다. 한구시보 등 유력 매체들도 관련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는 불장난을 당장 멈추어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에 계속 반기를 든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중국이 미국 대만과의 관계를 불편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대만을 독립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중국의 과격한 메시지와 도발은 이 만남 이후에 더 집요해졌습니다.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계속된 경고에도 미국과 대만이 관계 발전을 이어간다면 사태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중국군이 더 높은 수위의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게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대부분 글로벌 언론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중국군은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대만 해협 인근에서 연이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중국은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최고 수위의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죠. 자치구를 탄압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대만이 직접적인 도전장을 던지면 선택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실제로 올해 중국 군용기가 중국과 대만 사이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대만 해협 중간선을 50번 가까이 넘어갔습니다. 지난 8일 대만의 자유시보 등 주요 언론들이 대만 국방부장의 관련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방부장은 전날 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중국군 군용기가 올해 총 49차례 대만 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자민 데이비스가 대만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입니다. 두 나라는 이 중간선을 잘 지켜왔습니다. 암묵적으로 이 선을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이 경계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은 중국 전투기가 대만선까지 도착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고작 수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조차도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만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엄청나겠죠? 또한 올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중국 군용기가 253대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 전투기들은 중국 군용기에 대응하기 위해 2972회 출격했습니다. 소요된 경비를 모두 환산하면 총 255억 대만 달러, 우리 돈 1조 2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언급한 비용에는 전투기 연료비 외에도 전투기 소모품 교체 및 정비와 인건비, 행정지원비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군은 대만 국방부장의 브리핑 전날에도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들여보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KJ-500 조기 경보기 한 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 서남부 모서리 부근에 들어왔다가 광둥성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차관의 대만 방문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 이후 중국군은 총 13일에 걸쳐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상황이 그야말로 일촉즉발이네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사회는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이번에는 영국이 나섰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침해 의혹을 비판하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외무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영국이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불참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장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포츠와 외교, 정치는 분리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앞으로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보자. 대놓고 불참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보이콧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 것이죠. 영국의 올림픽 불참 시사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올림픽 참가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영국은 독일 나치 정권하에서 열린 1936년 베를린 하계 올림픽과 소비에트 연방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후 열린 1980년 모스크바 하계 올림픽 때도 올림픽 참가를 강행했습니다. 영국의 이 같은 행보는 연일 커지고 있는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침해 의혹 때문입니다. 외교장관은 위구르족에 대한 감금과 차별,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한 불임 강요 등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구르족 여성에 대한 강제 불임 시술 소식은 비교적 최근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의혹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구르족의 출산율이 급감했다는 것이 통계 자료로 드러났죠. 중국은 예상대로 발뺌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교장관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사안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일원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중국에 분명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의원들은 윌리엄 왕세자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불참하라고 조언하겠느냐는 질문도 했습니다. 장관은 그런 것은 위구르 인권 탄압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고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공조하는 절차를 확대하면서 어떤 추가 결정이 나오든 간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결과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함께 중국의 인권 탄압 의혹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날 영국과 미국, 독일, 일본 등 39개국은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을까요? 유엔 인권 전문가의 신장 지역 접근 허용, 위구르족 억류 중단, 홍콩 자치권 보장, 홍콩 사법부 독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수용소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신장에 위치한 대규모 정치 재교육 캠프에 100만 명 이상이 억류되어 있고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종교와 신앙,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중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인권 탄압 의혹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일련의 의혹을 세기의 거짓말들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등이 중국을 비방하며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